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물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미래로직스의 박희진 대표라고 합니다. 지금 물류업계에서는 최연소로 지금 경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대부터 해서 이제 3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물류나 제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정도 될 때부터 사업을 준비를 했고요. 그때 당시 학교 다닐 때인데 부모님한테 PC방 이제 스타크래프트 한참 하면서 이제 PC방을 차려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 당시 프랜차이즈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13살, 14살 되는 애가 그런 거 해달라니까 당연히 부모님은 이제 뭐 꿀방 한대 맞고 끝났죠. 그래야 되는데 뭐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PC방 사업도 잘 붐이 일어났었고 어릴 때부터 좀 사업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사업해야지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고요. 그때 그냥 마인드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미래에 5년, 10년? 10년 뒤에 사업을 하면 어떤 아이템이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 베이스적인 마인드만 계속 갖추었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뭐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하면 그 레스토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 뭐 주방장 인건비는 어떻고, 뭐몇시 오픈해서 손님 어떻게 받고, 어떻게 서비스하고, 수익을 내고, 정산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갈 때도 중어중문학과를 지원했었는데 중국에 가서 그것도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중국이 성장할 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어중문학과 가서 공부하다가 군대를 가게 됐죠. 군복무하면서 이제 2년 동안 저한테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전역할 때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게 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학업을 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다시 결정하고 이제 캐디를 했어요. 1년 반 정도 군대 전역하고 나서 그게 한 이유가 뭐 쉽게 말해서 골프 치면 사업에도 도움도 되고 예.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이 사장님들 많으니까 이것저것 많이도 들을 수 있겠다 생각돼서 했고 자본을 한 500만 원 정도 모아서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고시촌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오프라인 사업을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공장 같은 데 찾아가서 이거 서울 가서 내가 팔겠다 해서 그때 200만 원인가? 그때 얼마 300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 대리점 계약을 하고 제가 뭐 영업을 막 했어요. 해서 여기서 오더가 들어오면 이제 만약에 100만원치 주문하면, 뭐 공장에는 다만 뭐 70이든 80이든 좀 싸지 않습니까? 주문 들어오면 공장에다 오더 돈 받은 거, 공장에다가 돈 주고, 공장에서 이제 그쪽에다가 택배든 뭐 물류를 발송하고, 그렇게 중간 유통을 했어요. 그래서 재고를 안 남기고 그냥 영업만으로 해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이제 소셜 커머스가, 2012년? 인가? 아, 하여튼 그 2011년, 12년쯤에 쇼셔커머스, 뭐, 팀원 쿠팡, 위메프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한참 뭐, 무역을 하고 싶어서, 뭐, 무역하는 모임에도 가입해서, 뭐,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 당시에 동대문에 아는 형이 있었어요. 그 쇼셔 업체, 이제, 페이크 삭스라는, 이제, 보이지 않는 양말. 그걸 판매를 해야겠다 해서 그 형한테 바로 연락해서 공장하고 연결돼서 판매했는데 그게 뭐 5만 개 정도, 5만 명 정도 많이 판매가 되었고 기존에 오프라인만 하다가 온라인에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물류가 어떻게 왜 시작되었어요? 이제 뭐 포장해야 되고 창고 있던 구해야 되고 포장 인력, 뭐 재고 시스템, 뭐 반품 해야 되고 CS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되게 난관에 부딪혔죠. 처음에는 그, 원룸 같은데
그게 꽉 찼었어요. 뭐 거의 목까지 이렇게 다 쌓아 올려가지고 거기서 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신림동에 있는 대리점, 택배 대리점에 작은 차고가 있었어요. 차고지에서 이제 포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한 일주일 넘게 거의 한 2주 가까이를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1차에 5만 명 이상 팔고 2차에도 또 3만 명, 그다음 3차에도 2만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판매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2주 넘게 포장을 하고 석수역 있는데 앞에 그쪽 앞에 이제 그 대리점에서 작은 창고가 있었어요. 되게 허름했어요. 이제 비 오면은 빗물이 떨어질 정도로 열악했는데 어쨌든 뭐그 당시에 자본금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게 한 6년, 7년 정도 전그 때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물류업을 시작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시스템 갖추려고 굉장히 많이 계속 투자를 했고요. 저희 미래로리스는 지금 군포에서 3,000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화주사는 40군데 조금 넘습니다. 이제 50군데 가까이 돼 가고 있고요. 지금 물류 쪽은 6년, 7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셜 커머스가 이제 붐이 일어나고 이커머스가 성장하면서 저희도 같이 성장을 했고요. 물량은 지금 연 300만 박스 이상 소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는 30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포에서 다양한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강점은 이제 그 냉장 냉동 상온 모두 다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냉장 냉동 상온을 다 취급하는 3PL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강점이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좀 성장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뭐 그런 냉장 냉동 상온을 모두 하는 것도 강점이겠지만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우배송이나 재고 오차 범위가 0% 거의 제로에 가깝고 보통 뭐 예를 들면 재고 파악 같은 경우 실사라고 하죠. 그런 거는 뭐한 달에 한 번, 뭐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어서 당일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 실사 후 출고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하고 있는 방식인데 업체가 있으면은 업체에 재고를 미리 출고된 거 쉽게 말해서 오늘 100개가 있고 50개가 나가면 현장에 50개가 있는지를 실사를 하고 맞으면은 출고를 하고 재고가 맞지 않으면은 이제 드랍을 시켜서 검수를 다시 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강점이라면 아무래도 정규직이 100%고요. 제가 느낀 게 물류업계가 비정규직 많고 이제 그로 인해서 물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기반 자체가 갖춰지지 않습니다. 뭐 이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뭐 아르바이트 하시거나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100% 정규직이고 뭐 화주사가 들어오면 온전히 이제 그 직원이 계속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케어를 해서 그한 명의 직원, 뭐 두세 명의 직원이 온전히 그 업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 질이 높아지고요. 그 단가라는 것도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 그렇게 저희는 단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다만 100원, 200원이 높더라도 그만한 케어를 원하는 업체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고요. 네. 그래서 들어온 업체들이 원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의 물류의 뭐 보관, 뭐 출고, 재고 관리에서 문제가 생겼던 게 이제 저희가 해결을 해줌으로써 성장을 꾀하는 거거든요. 이제 기존에 한계점, 물류 한계점이 있으면 뭐 자동차로 치면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이제 뭐 차체는 커지는데 바퀴가 커지고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뭐 펑크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차가 아무리 커지고 해도 뭐 이동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주사들이 그래요. 성장을 하는데 이제 물류라는 이 바퀴가 돌아가야 움직이는데 이제 기존의 물류 시스템이 안 되거나 창고 공간이나 인력 모든 게 이제 사업이 확장되면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와서 그런 바퀴 역할을 저희가 해주면 업체들이 온전히 판매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은 상당히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게 해서 근데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나가고 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효율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으로 보완한다기보다는 그런 거를 이상 없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굉장히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스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거창하게 말하면 뭐 R&D인데 어쨌든 회사의 수익을 계속 시스템 보강하고 물류 설비를 하는데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금 원하는 거는 좀 특수 물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규모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성의 땅을 2만 평을 구매해서 한만평 규모로 확장을 할지 아니면 여기 군포 쪽에도 이제 토지가 나왔는데 그쪽을 구매해서 이제 확장을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그거는 이제 토지 구매는 올해 정도 구매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물류센터를 만 평 이상 대규모 물류센터를 지어서 이제 확장을 할 생각이고요. 시스템 투자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은 지금 되게 물류 업계에 있는 사무실 같지 않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이렇게 꾸민 이유가 기존의 물류가 굉장히 딱딱하고 많이 뭐 지저분하다, 뭐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류도 이게 굉장히 IT 회사처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회사거든요. 물론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지원도 일을 하지만 직원분들 자체도 굉장히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고요. 저희가 인테리어를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단순히 물류가 지저분하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깔끔하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할수 있는 곳이다 뭐 그런 개념이고요. 우리 회사에서는 내가 제일 영향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직원분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이 가겠다. 그럼 내가 당연히 좋은 영향을 끼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뿐 아니라 어떻게 경영을 하고 어떻게 사회에 선순환할 수 있는 점을 찾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사업할 때. 예, 뭐 지금 제 경영 철학은 이제 사회에서 이제 사업하고 회사가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이 이제 인재 양성하고 고용 창출하고 그리고 이제 수익금으로 이제 저소득층 지원하고 뭐 그런 것들 그세 가지가 사실 제가 경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고요. 그리고 뭐그 외에 뭐 사회 선순환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는데 많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어쨌든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닌데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어떤 그래서 청년 창업가들을 키우고 사실 내수도 내수인데 해외에 뻗어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데를 양성할 수 있는 데를 저는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뭐 서울시든 어디서 땅을 저희한테 이제 임대를 하든 하면 합작해서 저희가 이제 뭐 200억이든 300억이든 뭐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 쓸수 있게 뭐 1, 2층 사무실 하고 3, 4층은 뭐 투자 받을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는 공간 그리고 뭐 5층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예, 강의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그래서 뭐 이건 제 생각인데 만약에 그런 곳을 정말 제가 만들 수 있다면
뭐 1기, 2기, 3기, 4기로 이제 기수도 만들 거고, 거기에서 배출되는 기업들은 이제 사회에 뭐 일정 부분 뭐 의무적으로 기부를 해야 되는 뭐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일단 저희가 뭐 지금 코리아 쉬핑 가제트 인터뷰를 3년 만인데요. 그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매출은 한 7배, 8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사실 기존 업체들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저희가 토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옥한 토양에서 이제 생명이 잘 자라듯이 저희가 이제 그런 비옥한 토양 물류를 제공하면 업체들은 거기서 많이 성장을 하고 업체가 성장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완전히 상생 관계예요. 업체가 성장하면 저희도 성장하고 업체가 성장 못하면 저희도 성장 못하고 그래서 업체가 성장 저희도 성장해야 되니까 당연히 저희가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뭐제 나이대 이제 제가 30대 초반인데 뭐 보통 대학교 나오면은 제 나이대 창업은 이제 뭐 1, 2년 차든 시작하든 그럴 거예요. 뭐 20대 후반부터 이제 하니까요. 저는 예비 창업자들이나 지금 창업을 해서 시작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뭐 감히 조언을 한다면 예전에는 사실 한우물만 파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4차 산업은 저는 장벽이 깨졌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우물을 파면은 안 된다 생각해요. 지금은 뭐 30년 된 50년 된 회사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아이템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투트랙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사업에서 확장할 거냐? 뭐 예비 창업자들 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리스크 관리하고 그 경쟁력 이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든 기존에 불편해 있는 게 있어요. 물류를 예를 들면 뭐 발주가 뭐 기존에 뭐 12시까지 뭐 혹은 3시까지만 되었다. 우리는 뭐 6시까지 할수 있겠다. 뭐 6시까지 할수 있겠다.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새벽 배송을 우리는 할수 있다. 그런 것들의 경쟁력을 뭘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할수 있는지. 그 경쟁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군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뭐 예를 들면 뭐 물건을 쌓아뒀는데 판매가 안 되면 리스크잖아요. 뭐 아니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하주사와 계약을 하려고 물류 창고로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놨는데 설비나 지게차나 인원들을 해놨는데 업체들이 도중에 나가버린다. 뭐 그러면 저희한테 리스크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는 이제 계약서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이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거, 그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